저는 일단 점사는 다 끝났고 뭐 이야기하실 게 많다며요. 예, 네, 한번 좀 들어볼게요. 난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, 나는 이제 또 무당들의 적이 될 수가 있고, 근데 너무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무당계에 트렌드가 생겼어요. 뭐 어떤 트렌드요? 신점. 예? 원래 신점 보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게 점을 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예. 흔히 말해 이런 오방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, 엽전을 칠 수도 있고, 쌀점을 칠 수도 있고. 하다못해 정말 이 철학이라는 거랑 겸업을 해서 신의 공수를 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. 근데 네. 요즘은 이 신점을 트렌드로 하면서 뭐 이름, 뭐 생년월일, 뭐 이거 안 받고 봅니다, 뭐 이런 거 없이도 봅니다 이러면서 그게 트렌드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. 그러니까 무당분들이 다 나는 신점이에요 신점이에요. 근데 이 신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. 뭐 실리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. 이게 신점이라 이거야. 네.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. 이 신점이라는 게 뭐냐면, 저 같은 경우는 점을 볼 때 그래. 나는 내가 늘 말을 하잖아요. 손님들한테도. 왜 손님들이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, 아무것도 안 넣는데 다 보이세요? 뭐 다 아세요? 어떻게 그렇게 다 맞아요? 무슨 본 것처럼 말을 해요? 특히나 이제 나한테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신기해 하세요. 전화 받자마자 이제 처음에 실장님이 저희가 몇 분 뒤에 전화 드릴게요. 그럼 제가 받자마자, 이런 일 있지 않으세요? 이러세요? 저러세요?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. 또 손님들이 되게 놀래요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신점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, 저는 순간적인 접신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신을 청배를 하는 의식을 하잖아요. 네. 축원을 하고. 그래서 신이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으신 분이다, 이러한 게 있으신 분이다, 좀 더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나오는 게 신의 말을 정말 통역을 하는 게 신점이거든요.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말했듯이 뭐 나오는 대로 말을 해요, 뭐를 해요, 그거는 직성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. 왜 흔히 말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예감 직감이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 남자친구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좀 바람 끼 있을 것 같아, 이게 신점은 아니잖아. 근데 이것도 신점으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. 난 그게 너무 기가 차다 이거야. 왜? 자기가 정말 무당이 됐어. 무당이 되면은 무당의 가장 1순위는 기도잖아요. 영검 주세요. 보다 날카롭게 비수 같은 영검 주세요. 정말 기륭화복을 잘 점치게 해주세요. 이게 무당이 기도를 드리는 가장 큰 1순위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러한 것도 없이 그러한 나의 내공을 쌓지도 않았는데 신점이래. 내리지 얼마 안 된 애동이 나 신점 봅니다. 좀 나는 그게 아이러니하다 이거예요. 근데 다만 저도 연차가 지금 11년차 들어가면서 솔직한 말로 꺾일 수 있는, 흔히 말해 우리말로 치면은 이 영험함이 영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연차이기는 해요. 근데 내가 끊임없이 계속 나는 저는 애동처럼 좀 보는 게 좋아요, 저는 애동처럼 할 거예요, 애동처럼 할 거예요, 자기 암시를 건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늘 기도를 드리는 1순위가 말씀드렸다시피 영검함 주세요, 영검함 주세요. 왜? 내가 헛공수 안 뱉게 해주세요, 내 얼굴에 침안 뱉게 해주세요,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수님 전에 먹칠 안 하게 해주세요, 또 더 나아가서는 나 소개해준 손님들 얼굴 안 붉히게 해주세요. 나는 그거 하나거든요. 그렇다 보니 이 디테일의 차이라는 게 커요. 하다못해 궁합을 봤어, 둘이 안 좋아, 뭐 사주상 충이야,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내 집안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면모가 있으니 얘네 집은 하다못해 뭐 백종노무 집안이구나, 그렇다 보니 얘가 성격이 드셀 수도 있어, 뭐 할 수도 있어,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신점. 니네 아니야, 뭐 해야 돼, 니네 아니야, 디테일하지 못한 게 직성의 차이, 신점과 직성의 차이.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순두부찌개 전문이에요, 막을 수 없어, 나는 신점만 보는 사람이에요, 내가 가서 뭐 갖다부터 판가름 해줄 수는 없어. 근데 다만 같은 무당으로서 제발 이러한 차이점은 있으니 보다 자기가 더 디테일하고 더 옳은 공수천문을 내릴 수 있게끔 무당분들이 기도정진을 통해서 신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, 우리는 어쨌든 조상 팔아먹고 신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. 신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. 네.
제발 자기가 그거에 맞게끔 조금만 더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자신에게 걸어도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신점이라는 게 무당의 무기는 맞아요. 근데 다만 이 무기가 얼마큼 날카롭게 칼을 가는 거는 제자의 몫. 다만 날카롭게 더 칼을 간 뒤에 그 다음에 내 무기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. 왜냐하면 요즘은 이 유튜브라는 게 너무 발달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손님들한테 들어도 기가 찰 때가 있어. 아 거기 가는데 뭐 신점이라 하는데 아 선생님들 신점이에요? 선생님은 사주 안 봐요? 아 거기 가니까 별로던데. 솔직히 같은 무당으로서 무당 욕먹기 싫거든. 그쵸.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내가 그런 타이틀 거는 거 어? 말릴 수 없어요. 다만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은 아니에요. 우리는 말을 뱉는 사람이지 말을 맞춰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. 다만 그래도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인정은 받을 수 있고 아 여기구나 아 그래 이게 무당의 모습이구나 이럴 수 있게 무당분들이 제자님들이 서로가 다 같이 좀 공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시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요즘에. 이 영상 나가면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. 괜찮아 난 또 오래 살겠지 뭐. 근데 어쨌든 내가 깐 거는 아니잖아 사장님. 모르죠 이제. 우리 같이 더 노력하자 이거. 아 지금 포장을 포장하시는 거예요? 아니 알겠습니다 일단. 엄청 먹을 것 같은데. 못해. 찔리는 사람이 누구나 그러잖아 찔리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. 알겠어요.